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들 한마디로 간단하게 해주면 하얀 백지 세상이다, 이렇게. 하얀 백지. 하얀 백지는 이게 무심이라고 그래요. 무심. 무심의 세상이다. 다 함께 잘 사는. 무심은 이게 전체고, 이때는 0이고, 빛이고, 에너지고, 이 상태에서 전지전능한 0의 느낌을 받았어. 0의 느낌, 이거를 감이라고 그래요. 감. 그래서 무심해서 영감 받아 살아가는 세상. 이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고,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압축해서 무심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게 지상 천국이고, 이게 지상 극락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지상 천국, 지상 극락이 이미 우리한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서 이걸 마친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해낸다면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할수 있지만 이미 갖추어져 있는 무심천국, 지상천국, 지상극락.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무심이고 전체고 영이고 빛이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겠어. 그래서 이미 되어져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이 원을 세운다고. 왜? 모르는 분을 위해서. 그래서 본인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운 느낌을 갖고 쭉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기도다, 정진이다, 이렇게 이름하면서 차이가 그게 있다.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뭐 다리를 놓고 집을 짓고 뭐 학교를 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이게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라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쉬운 줄 알아? 간단한 줄 알아? 근데 이런 분은 그런 대원을 세우지를 않는다고. 이번 생에 끝낸다 이런 단어도 못 써.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쉬운 일인 줄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뭘 해서 한다면 그거 어려워서 뭐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세상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쉬운 거라.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지구에 와서 윤회를 하면서 드디어 시절 인연이 됐다. 시절 인연. 그 시절 인연이 이 가르침을 주기가 좋은 세상이 됐다. 이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에요.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세상이 됐다는 게 환경이 됐다. 이걸 시절 인연이라 그래. 왜냐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유튜브를 올려서 자막만 이어줘도 자기 나라 말로 다 공부할 수 있으니 깨우침을 주는 게 이렇게 쉬워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이번 생에 마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시절 인연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지구는 제할 일이 그냥 끝났으니까. 이걸 뭐냐면 창업이라고 그래요. 회사를 하나 세워서 이룬 사람을 창업자. 그럼 창업자가 이제 가고 나면 그거를 수승이라고 그래요. 지키는 사람. 이 지상 극락을 지키는 분은 이어가도록 하는 분은 이 말이에요. 그분은 아미타 부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본인이 역할을 하러 오신다. 자연스럽게.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지구에서 좀 오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54년 4월 5일 날 완성한 날짜를 잡아놓았으니까. 그리고 이게 자리 잡혀서 완전히 된 지 2044년부터 전 세계 일주를 해서 구석구석이 천국이 안 됐는지 살펴서 다 깨우쳐주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 살핀 뒤에 지구를 떠나려고 하는 거니까 시간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 뒤에 끝난 뒤에도 좀 더 있어서 다 안착이 제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는 거 완전히 확인해서 더 이상 이제 없어도 되겠다 할 때 이제 자리를 비끼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은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내가 그 자리를 비웠을 때 안 돌아가게 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내가 그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와서 잘 돌아가게 해난 사람이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그걸 알았다고 큰 착각하면 안 된다. 세상이 나를 통해서 이걸 다른 다음 사람에게 뭐 이어서 넘겨주라고 일러준 거지 자기가 꼽혀놨다가 살짝 자기가 그거 가지고 없어지고 이래라고 준 거 아니거든. 그럼 그 값어는 어마어마히 큽니다. 그래서 회양 잘해라. 제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서대사는 내가 없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돌아간다. 그러나 내가 있으면 서대사는 더 빛난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지구는 내가 없어도 돌아간다. 그러나 내가 지구에 있으면 지구가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자부심으로 지구에 숨을 쉬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없을 때 그 자리를 능히 해내는 사람이 생기도록 언제든지 준비를 일찍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 게 최고의 삶을 사는 거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제일 큰 가부가 기술이나 능력을 가르쳐서 물려주지 않고 숨 떨어지는 사람. 제일 큰 가부를 받는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자기 혼자 쓰라고 준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췄다면 얼른 전해줘야 돼요. 그것도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후대까지 전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노래까지 해주면 더 좋습니다. 노래로 딱 전해줘. 여기까지 되면 최고의 전해주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알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뒤에 편이 이거는 이제 예고편이랑 뒤편이 더 멋진 세상에 열리는 정말 신나는 세상이죠. 이걸 신인 합발, 원시 반본 이런 이름을 쓰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게 신하고 인이 합발한다. 이 말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쓰는데 사용을 잘 못하고 있어. 말은 쓰는데 이게 신이에요. 신. 이거 우리가 만들면 영이에요. 영. 영. 자신의 영의 능력. 자신의 영의 능력. 이게 인이 뭐냐면 사람인데 이거는 뭐냐 혼이노 혼. 영, 혼. 그 다음에 합쳐서 힘을 합쳐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심해서 영감받아 산다 이 소리예요. 이게 무심해서 영감받아 사는 세상 신인 합발이라고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원시 반본이야. 이제 원시 반본. 이게 원래 시작한 대로 본래 자리에 돌아가서 한다 산다. 원래 시작한 자리가 뭐냐면 언어가 없는 자리. 이 문자. 원래가 문자가 없는 세상이 문자를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럼 원래 시작은 이게 없는 세상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무심이라고. 서로 무심해서 다 소통해.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모두가 무심으로 소통해. 사람 빼고.
여기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이것들 전부 다 무심해서 소통 잘하고 살고 있다고요. 유일하게 사람만 이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문자로 소통하다 보니까 나는 영어를 모른다, 나는 중국어 모른다, 소통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다시 본래대로 돌아간다. 원래 시작한 그 자리. 그게 뭐예요? 무심의 자리다. 이렇게 정확하게 원시 반본 신인 앞발이 무심해서 영감받는 세상이라는 걸 바르게 딱 알고 준비하셔야 된다. 이게 덕분석을 그래서 계속 무심 교육시키고, 우리가 지금 신뢰반 올라간 사람들을 진짜 무심해서 영감받는 훈련을 이쁜 말로 하면 피나는 훈련을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신뢰만 올라간 분들은 무심에 영감 받는 일을 거의 다 해요. 아직 잘 안 되는 분, 서툰 분 있어도. 왜냐하면 이 세상이 열리는데 이걸 준비 안 하면 되냐고. 지금 뭐 책 봐가지고 뭐 외워가지고 이 지식 이런 노름 시대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영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이걸 써야지. 쉽게 말하면 눈 다섯 개 꺼내서 유관불안, 해안, 천안, 법안 이런 거 쓸 줄 알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게 신통력이 있거든요. 여섯 가지 신통력. 천이통, 천안통, 숙명통, 신족통, 다심통, 누진통, 이런. 이 말이야, 이게 신. 신이 갖고 있는 능력. 자기가 신이거든. 자기 영이. 자기 영이 갖고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서 쓴다. 이게 신인 한발이에요. 바르게 알아야 돼.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덕분스쿨이 모델로 보여주고 있고, 제가 지금 87년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따라 하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해내시면 된다. 바르게 아셨죠? 네.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